학생분들이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네. 이게 좀 뭐 수업할 때도 알아듣기 좀 이렇게 쉽게 네, 네. 그게 좀 가르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. 예를 들면 뭐 뉴턴의 제1법칙 중에 뭐 관성의 법칙 관성. 뭐 이런 게 있어요. 이러면 이제 말로는 그냥 말로 설명해 주시면 관성의 법칙 뭡니까? 말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. 이게 관성의 이해가 법칙. 안 가지. 이해가 안 가지. 이해가 안 가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? 이제 버스 타고 오셨죠? 다 이렇게 네. 얘기하면 막 또 예 이러면 되는데 아 걸어 왔어요. 네? 자전거 타고 왔어요. 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오실 때 뭐 이렇게 서서 여기 잡으시면 멈추면 앞으로 쑥 가고 뒤로 가면 뒤로 이렇게 밀리고 그렇죠, 그렇죠. 하죠. 이러면 네. 그러면 또 말씀하세요. 뭐라고요? 아우 난 앉아서 와서 무릎이 아파서 막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짐 놓고 이렇게 쏙 빼면 네. 그대로 싹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 아 이게 관성의 감으로 이제 딱 아세요.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. 선생님이 지금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. 맞아요. 네. You got a friend in me. 오늘 해야 될 거는 광합성과 호흡을 할 거예요. 예. 예, 광합성과 호흡을 할 건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지금 가을이잖아요, 가을. 그나저나 가을인데 단풍 구경 이런 데 안 가세요? 아니요, 그 호흡을 전해줘야죠. 예? 아, 이놈의 이게 학교 안 그랬으면 가을 소풍 갔을 텐데 이번에. 화면 네. 보이시죠? 네. 네. 자, 그냥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, 머릿속에. 지금 소풍을 못 가니까. 근데 왜 산을 가면 왜 공기가 좋을까? 나무에서 산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? 그렇죠, 산소가 나와. 산소가 왜 나올까? 자, 산소를 내뿜는 이유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. 광합성이라는 거를 해요.